있습니다. 저희도 더 대박 나시길 원했습니다. 제가 그럼 재밌는 퀴즈를 하나, 국민들이 가장 빅데이터상에서 많이 언급하는 순서를 맞춰주시면 될 것 같은데, 저는 포켓몬 땡. 자, 그럼 1위는 선물 드리려고 했거든요. 어렵겠고요. 자, 우리 박 기자님께. 오. 약속 맞아 지금 잊을 수가 없잖아요. 저는 사실 안 먹어봤는데 드셔보신 분들은 추억하고 계시고요. 미국 가서 이거 한... 대박! 자, 맥주가 없네요. 맞았네. 짜고 새 맛이 나네. 마요네즈 맛도 나. 새우깡이랑 감자깡이랑 그런 식감에 나 막 표현하는 거야 지금. 청량 마요 맛도 하나밖에 없어요. 솔직히 제가 근데 지금 과자를 너무 오랜만에 드시다. 한 두 달 만에 먹었어요. 진짜. 내가 어제도 먹었어. 내가 두 달에 오랜만에 먹이 입에 딱딱 붙는 느낌이 듭니다. 먹태의 그 뭐라고 선배 그 질감이 느껴지지 않아요? 먹대 결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? 그 나는 솔직히 근데 저는 이제 소스를 잘 안 찍어 먹는 스타일이에요. 그래서 먹대도 그냥 먹거든요. 마요네즈 잘 안 찍어 먹는다고. 그래서 그냥 조금 더 담백하게 나오면 더 맛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과자가 담백하면 저는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서 드셔보실 것 같나요? 농심에서 나오셨어요? 한 2천 왜 받아야 되는데? 아니 묵지지 않게 잘 가져가라고. 안 가져가 바로 다 먹을 거야. 올라가서 제작진들이랑 같이 나눠보고 이렇게 잘 들고 가또 능숙해지지 않게. 알겠습니다. 소중한 나의 먹태. 네. 세 번째 방송도 정말 쉽지가 않아서. 아 그러네요. 먹태깡도 좋지만 먹태와 함께 한잔 하고 싶네요. 네. 퇴근하시죠.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가자.